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시간적으로? 예? 지금요. 예. 한 2시간 됩니다. 2시간 됐어요? 예. 근데 엄청 크네요. 요 이거 완전히 아까 그 큰 줄기 두 줄기에서 지금 얘가 지금 여기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예. 엄청 크네요, 진짜. 엄청 크네요. 예. 아, 딱 대박입니다, 오늘. 그래요. 이거 뭘로서 해서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거요. 예. 말려서 칩차 끓여 먹고 좋고요. 예. 또 뭐 술 먹은 분 숙취에 최고 좋습니다. 이거 간에 간에 최고죠. 간에 몰라도 간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간에도 가는데 좋다고요? 예, 간에. 간. 그 억지로 떼지 말고 좀 더 좀 위로 좀 약간 하시죠. 제가 조금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요 좀 제가 좀 할게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치기 저 클 줄 몰랐네요. 그럼 먹어야죠. 먹어야 살죠, 사람이. 먹으라고 있는 건데. 이거 조금. 이거 뭐 거의 뭐 다 나왔네요. 다 나왔어. 이 친구 위로는 예. 줄기 아주 가는 줄기인데 조금 남았는데요. 예. 아, 다 큽니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요거. 네. 요거 잠깐만. 그건 새로운 가지예요. 요거는 다른 데서 올라온 작은 거. 장가지죠. 예. 이거는 애초부터 작은 가지예요. 예, 처음부터 아니 요것도 끓여먹는데 얼마 안 된 거. 줄기 뻗으면서 새로 나온 건데 이게 좋은 겁니다. 예, 그것도 괜찮죠. 예. 이것도 칩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칩 받치. 갖다 넣으셔요. 아니 우리 집에 손님도 많은데. 네, 그래서 마땅하게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끓여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말렸다가 예. 차로 대접하면 최고입니다, 이건. 그죠? 네. 저번에 제가 칡뿌리 캐는 분 그 무주에서 예. 그분한테 조금 얻어 먹었거든요. 또 계속 끓여 먹었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나도 또 나눠 먹으면 좋은 겁니다. 이건. 저거 좀 이걸로 조금 끓여내야 안 되겠어요? 끌어내고 마무리합시다.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거 네. 완전히 나오는 거 보죠, 뭐 이거나. 응?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죠. 끝을 봐야죠. 끝을. 이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글쎄요, 나이는 잘 모르겠네요. 나이요? 네. 이런 거 나이 보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글쎄요. 예, 보세요. 이쪽으로 지금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우로 한 가지 올라갔고 예, 요렇게 가지가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로 올라갔어요.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네. 요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요렇게. 아이고, 점심에 뭐, 저기 뭐야, 상추랑 뭐 조금, 뭐, 채식밥상 먹고서 힘쓰니까, 온몸이 바르르 떨립니다. 살찐 상태 되겠네요. 아이고, 더. 이제 좀 마무리 또 하시죠. 예. 예, 돌아가면서 하셔야지 안 되겠습니다. 힘들어서. 또 올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보이죠? 예. 여긴. 예. 거기서 또 끝에서 양쪽에 두 갈래 갈라졌네. 두 갈래 갈라. 큰 거에서 이제 마지막. 예. 갈라졌어요. 예. 거기서도. 예. 아, 야,
아들이 그래 막 여름 되면은 산딸기랑 칡덩굴이 엉겨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 사실 솔직히. 봄은 오는데 봄은 왔는데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 살살살살 위에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어려워요. 예. 아니 그 위로 위로. 예, 그렇지.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깨지 말고 살살살 그냥 같이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네 이거. 그게 뭐 하루만에 이렇게 보니까 캐는 사람들 보니까 막 2, 3일 걸려와서 캐고 그러더만은요. 하루 걸려야 되겠다. 하루. 네, 하루는 걸려줘. 하루는. 여기까지 왔는데. 예.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 양쪽에 갈라진 거 한 그 거기다가 너 뭐 잘못 먹고 그러는 것도 긁지 마 풍경이. 그러지 마. 근데 어떻게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칡을 또 캐시네요. 예, 인연 따라 인연 때문에 왔습니다. 인연 따라 오셨어요? 도반이. 아, 도반이 또 여기 어찌 알고 또 오신다 가시던가요? 혹시 저 혹시 유튜브에서 저 본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오셨구나. 저기 치 캐는 건 좋은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죠? 그럼 줄기 하나는? 줄기 하나는. 야. 끝났네? 야, 이건 다 나왔어요. 다 나온 거네, 뭐. 예. 그 밑에 거. 밑에 줄기. 하나 더 있어요. 응. 그렇게 내가 보니까 끝부분에 예. 그 다 나온 거 같더라고. 예.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그것도 지금 가늘어졌죠? 네, 다 가늘어졌어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맨 마지막에 내가 또 이렇게 싹 또, 네, 내가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쪽에. 아, 또 사람인 자로 나왔네요. 야, 이거 보약이 되겠는데요? 보약 됩니다, 이건. 응? 보약이 되겠어. 내가 가진 거는 힘밖에 없거든요. 야, 그래. 평생 힘 하나로 살았는데 내가 시키는 거 보니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시기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니까 내가 이기더라고. 예, 그렇네요. 이것도요 그래도 아직 대단히 커요. 이쪽을 조금 더 해서 잠깐만 더 기대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물기가 많은데 흙이 물기가 많아서 이렇게 잘 될까요? 잘 되죠. 여기도 뿌리가 왜 어디서 찌뿌리 또 있는데? 여기? 맞아요. 10만. 아따 거기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가요, 얘 있잖아, 얘. 예, 예. 얘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올라갔어요. 그죠? 뿌리가 이게 마지막인데 그러면? 그래서 뿌리 올라갔네 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라면 이게 아니야. 다른 건가? 다른 데서 다른 칡, 여기 아까 칡이 있었잖아요, 여기. 예, 예. 야, 칡이 또 그까지 갔네. 그 이쪽에 또 옮긴 거네, 자기들 식구들. 야, 뻗어 나가네. 또 한 개 또 왔네. 잠깐만요, 이거 좀 끌어내리고요. 앞으로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이리다 보면 전 살을 다. 아이고, 사람 죽었다. 그것만 하고 맙시다. 예.
그 손 댔다가 자꾸 욕심나서 하다 보면. 아니, 그 욕심이 아니고, 아니, 이거 얘가 줄을, 줄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줄기가. 야, 줄기가 지금 얘가 이렇게 왔잖아요? 하나는 왕 나왔고, 하나는 여기 지금. 가다가. 아, 잠깐만. 잠깐만. 그 가네. 다 왔어. 그 옆에 거는 다른 놈이네. 다른 놈. 딴 데 치고 틀린 게, 이 칙은 땅으로 안 들어가고 밑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캐기가 쉬웠던 거예요? 캐기 쉬웠어요. 그거 뭐 어떤 사람도 2, 3일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밥 거꾸로 먹고. 올라와서, 파면 팔수록 올라오네요, 불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얘가 왜 타고 올라간대? 빠지는 게 아니고. 아, 멋지네. 여기 지금 여기로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캐기 좋지. 개미우기 하면서 또 파고. 여기 뱀뿔이 있는데요? 아들 태어난 거, 얘들 뱀들 큰일 났는데, 이거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뱀 물렸거든요. 아이고. 죽다 살았어요. 여기 뱀 많죠? 어마어마해요. 많은 게 아니고, 그냥 가다 보면 맨날 만나요. 뱀을. 해꼬질 안 하면, 뱀은. 해꼬지 안 해요, 해꼬지는. 해꼬질 안 하면 지도 안 하는데. 해꼬지 안 하는데, 그날 그 장마 때, 그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인데, 집단에는 그게 숨은 거라 나한테 비 피해서 들어온 건데. 근데 이제 스님은 나는 이제 밤에 또 불 켜는 걸 싫어하니까 깜깜한데 그냥 이렇게 가서 가다가 물컹하더라고. 발목은 물지요. 발목에다가 그냥 팍 감더라고. 지가 저기 뭐 무슨 적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약간 구멍이 뱀꿀 같아. 팍팍 터지는 게 끝났네. 닦겠네 이제. 닦겠어요 우리. 캐기 일도 아니네. 야, 이거는 이렇게 쉽게 캐는 것도 처음 봤네. 이거는요, 이 정도 거 노동은요. 저는 그냥 이게 산책이거든요. 가벼운 산책. 아이고. 다 됐네. 예? 아구예요? 그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처음 요리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두 놈이 이렇게 두 줄기 나왔다고? 두 줄기가 나와요. 이야, 멋진데요. 이야. 야들은 잔챙이들이죠. 뿌리가 이제 그 같이 그 야들은 그 옆에서 같이 살던 이웃들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여기 같이 나오면서 잘라진 거예요. 중간에 잘라진 것들이에요. 아이고 양이 많은데요, 이거. 아이고. 맞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가셔요, 이거. 나중에 빨리 여기서 손질해서 말려서 조금 그, 마른 걸로 드릴까요? 좀 차 끓여먹게. 그러죠, 그러면. 아이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기념으로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찍자. 씻으세요. 큰 거 대물 이걸 어찌할 겁니까? 씻어가지고, 어쨌든 씻어가지고. 삐져놔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삐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드는 칼로. 이거 작두 가지고 썰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작두가 있는데 작두가 지금 그동안 안 써갖고 잘 안 들던데. 이거 작두로 썰어야 됩니다, 이건. 아, 그래요? 작두 있어요. 작두 낫을 갈아야겠네요. 있으면 갈아가지고. 예. 작두를 꺼내. 이게 말로만 안 쓸리니까 젖었을 때 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젖었을 때 바로 쓸어야지 잘 쓸리고. 그 수세미는 이렇게 그 뭐야 이걸로 하는 거예요? 원래 집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집으로 해야지. 진짜 저 오래간만에 이번에 캤네요. 저도 처음으로 이래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캐보는데 너무 쉽게 캐지네요. 응? 아니 나는 진짜 이거 이렇게 쉽다는 건데 처음 봤다. 생각 다들 힘들어했는데 이 끝까지 다 나오는 대로 그렇게 쉽게 캐. 아니 우리 두 시간만 다 캔 거잖아요. 참네. 그럼 남들이 보면 칙칙칙 캐는 거 어렵다 하는데 우리 이렇게 쉽게 캐면은 욕 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풍경아, 그지? 작두를 갈아야겠구만, 일단 우선은. 작두가 준비되어 오면. 예, 작두를 꺼내갖고 갈아야겠습니다. 예, 회장님. 저. 다 캤어요? 안 끊고 다 캤어요. 우리 이렇게 잘 캐죠? 놀랄 일이죠?
나 이렇게 쉽게 캐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기술 잡아와서 하니까 이렇게 하늘이 도운 것 같아. 하늘이 이거는 아니 이리 들어갔다가 여기서 우로 올라가가지고 이래. 참 진짜 놀랬어. 이거 살결 좀 한번 저기 뭐야 찢어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예, 완전 이거 뭐 완전 식 다 깼어요. 2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아니 둘이서 캐고 식는 거는 이제 거사님이 씻어야지 혼자서. 아니 음과 양이 있으면은 양이 할 일이 있고 음이 할 일이 있는데. 저긴 중성해 중성. 와 이런 칡 봤어? 칡이 이렇게. 나도 이런 칡은 많이 안 봤어요. 나 사실 이렇게까지 큰 거는 처음이에요. 우리까지 다 캐들 잘리지 않고 다 캐줬잖아. 다 캐어요. 한 번에 더 헹가야 돼요 그거. 아니 지금 이거 해가 임시로. 예. 한 번 더 헹가야 돼. 씻으세요. 아, 교수님 선생님 오셨어요. 여기 좀 집원 좀 보여주세요. 여기 물이 따뜻합니까? 여기. 아니 그런 건 남자가 하는 거야. 야, 지금 남자가 캐고 남자가 다 하는 거야. 아 거지. 그렇지. 이 칡은 음량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이 씻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가 없어요. 애초부터 남자다 여자다가 없어요. 냉이 드시오? 냉이 계세요. 냉이. 여기도 냉이고 여기도 냉이네. 근데 이게 커져 나가다가 돌이 있으니까 돌이 있으면 납작하게 올라갔다가 또 파고 들어갔다 올라갔다. 들쥐들이 저기 감자를 다 팠어요. 돌 파내니까 이렇게 쑥쑥 빠져. 대단하시네요. 돌파능이라고. 그 생각보다 안 힘들었다니까요. 아, 흙이 좋은가? 물렁물렁한가? 저거 다 파는데 희한하다니까요. 이게 새콤하다. 이거 꽃나무 화분 흙하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뿌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복분인데 지금 돌이 아니 무슨 동자승 동자승 목욕 시키는 것 같다. 동자승 목욕 시키는 것 같아. 선수 들어온다. 선수 들어왔다. 여기 동자승 하나 더 있다. 여기 사람 있죠. 여기 완전히 이거 대물 동자승 또 들어왔다. 동자승 목욕 중. 아유 시원하겠다. 나는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내가 아까 흙만 대거 꺼냈으니까 이제. 들어갔나? 야. 시원을 했다 얘가. 예, 목욕을 잘 시켜야 돼요. 가성 말려가지고 이제 뜯어갖고 닭주로 싹 뜯어갖고. 일단 닭주를 가지고 와야겠네. 닭주를 누가 좀 한번 밟아주고 가야지. 이거 내가 어찌 다 해요? 예? 그거 해서 그래 이거 썰으려고? 지금 닭주를 썰어야 돼. 썰으려고 이거? 물뿐이 되겠다 그것도. 처음 수세미를 복분을 떼야 되는데 드디어. 여기서 물 좀 빨리. 어디다 나? 여기다나? 있을 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갖고 가서 집에서 말려서 먹기도 하고. 이거야 이 작두를 좀 갈아야겠습니다. 저기요 작두 안에 갈으세요. 요 안에 여기만. 네? 이 여기다 갈아요. 여기? 예. 네. 거기다 갈아야지. 좀 더 좀 뿌려보세요.
저쪽은 저쪽 이쪽은. 어, 잠깐만요. 이쪽에 반대도 한번 해야 돼요. 종배 씨가 가세요. 된 것 같아요? 네. 네. 됐어. 됐어. 수도 됐고, 준비도 됐고, 이제 마루로 가가지고. 이거. 혼자, 잘라야 돼요. 혼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지? 뭐 여기서 잘라면 되지. 예? 좀 줘보세요. 아니, 뭘 깔아야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리 잘라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잘라서 해야지. 갖고 가서 일을 해야지. 여기 잘라. 그래야 씻기다 씻기. 어, 그것도 한번 잘라요. 그렇지. 예. 그래야 씻기다 씻기. 작두 사용법은. 그것도 반씩 잘라서 갖고 잘라요. 들어가요. 갈 때 가기 전에. 안에 가서는 잘라가지고 군불 떼고 말리지 뭐. 햇빛에도 말리고 군불 떼고 말리고. 됐어. 그러니까 가서 얼른 같이 하자니까요. 내가 혼자 힘들어요. 사는 게 고달프다니까요. 맛있다. 와. 야, 이게. 아니, 목장갑 하나 갖다 드리세요. 어딨어? 이건 젖어갖고. 이거 드릴까? 어, 목장갑 줘. 젖었는데? 물 나오는데? 그렇지. 나 이거, 이거, 이것도 그냥 나 좀 주워 먹을래. 아유, 손 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손 안 돼요, 거기는. 자. 완전 맛있다. 이거. 조금씩 찢으면 되겠다. 예. 네. 그래, 크게 해서 찢으면 돼. 진짜 찢어진다, 너무... 금방금방. 이거 칼로 찢어도 되겠는데, 얼렁얼렁 크게 했어요. 응? 크게 해도 돼. 아니, 그건 안 돼. 이건 잘하면 되지. 어때, 저? 이게 와. 녹말이기 때문에 그래. 녹말. 야, 그대로 그냥 나긋나긋 잘려지는데? 이게 더 잘 나가는 게 가루가 많기 때문에 그래. 아, 녹말 가루 때문에? 반을 봤어요. 야, 이거 진짜 녹말 많다. 녹말이 있던 거예요. 일꾼이 그냥. 형순 씨, 하정 장난이 언젠가 봐라. 네. 몰라? 장난이. 순례 씨는 뭐 와갖고 뭐야 이런 것도 안 도와주고 남편은. 야, 너 저리 좀 가. 야, 너 내 발 먹지 마. 내가 이거를 4만 원에 샀거든요. 작두요? 예. 그리고 저번에 그 뭐야 비료 만든다고 비료인지 뭔지 하는 거 효소 넣고 그때 좀 쓰다가 그냥 처박혀 넣었는데. 스님 혼자 잘못 네. 사용을 잘못했어요. 예. 처음부터 네. 이거 커. 조그만 건 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큰 거 했어. 조그만 거. 좀 작은 거 용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는 깨끗한 거 있어요. 약초 자르는 거. 약초용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건지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알아야지 뭐 면장을 하지. 두 개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 원래 일꾼이 싫으니까 뭐. 이렇게만 해놔도 쑤라죠. 훨씬 쑤라죠 이렇게만. 나중에 이제 칼로 사자살만 손만 좀 보고 말리면 되니까. 야, 이번에는 진짜 일꾼 왔지요. 일꾼 제대로 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딴 데 같으면 호응을 안 했는데 네. 이번에 내가 해작을 했어 도리어. 그래갖고 내가 얼른 그들 저기 따로 하고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네. 큰 것만 좀 하면. 저 안으로 돌려. 안으로는 되는데. 밖으로는 잘 안 되고. 작두를 많이 써봐서 안에. 아이고 힘드신가 봐. 힘들지. 장갑 없이 그냥 한. 이제 갔다가 이렇게 딱 조금만 자른 거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됐고 오늘 못하면 이거 내일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이거는 오늘 이분들이 공양 갖다 주신 거 조금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밑반찬에도 맛있거든요. 새송이. 새송이는 여기에 있고요. 새송이 옆에 이 칡이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제 말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예. 오늘 우리 집에 오셔갖고 칡 캐고 씻고 따듬고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